이 영상은 중앙아메리카 7개국 벨리즈부터 파나마까지 두 달 동안 자전거를 타고 떠돌며 노숙하는 영상입니다. 멕시코의 마지막 날은 바칼라르에서 캠핑했습니다. 식탁으로 쓸 나무를 찾아 불리고 있는데 상당히 무겁더군요. 바칼라르는 칸쿤 아래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 마을입니다. 호수에 왔으면 수영을 해야겠죠? 멕시코는 너무 좋아서 반년 가까이 여행했는데 내일 떠나려니 아쉽네요. 아쉬운 김에 불도 지피고 달밤을 바라보며 인스타에 감성글 하나 써주고 다음날 멕시코의 끝. 아니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영영영. 아무튼 또 다른 시작이 있는 벨리즈에 입성합니다. 벨리즈는 생소한 국가입니다. 저도 이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과테말라를 가려니까 벨리즈라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아니 뭐야 이거 나라요? 저에게 벨리즈는 그냥 과테말라를 가기 위한 통로였어요. 근데 마트에 가니 불닭이 있더라고요. 이땐 몰랐어요. 이날부터 두 달 동안 파나마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 음식을 못 먹을 줄 진짜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이 길이 끊어질지도 진짜 몰랐어요. 구글맵상으로는 이어져 있잖아. 근데 저 건너편을 자세히 보니까 저기서 뭐가 오고 있는데 저 오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겁나 느려. 저기 아저씨가 뭐 열심히 굴리고 있긴 해. 이 알 수 없는 구조물이 도착하면 일단 오르고 열심히 저 톱니를 굴려야 합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저분들 직원 아닙니다. 이 강을 건너려고 차에서 내려서 저거 굴리고 있는 거예요. 찍진 않았지만 저도 번갈아 가면서 굴렸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더군요. 그래도 경치가 꽤 좋지 않습니까? 도착해서 내리면 건너편에서 기다리던 사람들과 차들이 탑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아주 사악한 표지판을 발견하죠. 어려운 길은 너를 아름다운 장소로 이끌어줄 거야. 참 멋진 말이네. 길이 포장은 돼 있는 것 같은데 울퉁불퉁해서 정말 힘들더군요. 근데 볼리비아와 파타고니아에 비교하면 잘 포장된 고속도로입니다. 근데 비교하면 뭐예요? 어차피 사람은 본인이 처한 상황이 제일 힘들어요. 군대에서도 본인 보직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도 경치가 좋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던 와중 지나가는 차에서 말을 걸어옵니다. 어디 가냐 물어서 나도 모른다 하니까 일로 쭉 가면 말이 나오는데 거기 본인 전부인 이사인데요. 말에 가서 신티아를 찾으래요. 너도 거기 있냐니까 아니 나는 딴 데 살지 이러는데 아니 뭐라는 거야? 너랑 이혼하는 와이프 집 가서 밥 먹으라고? 아니 음식을 아주 잘하시네. 더 주세요. 배고픈 거 안 보여? 아따 이게 오늘 잡은 닭이랍니다. 오늘 잡은 닭. 이게 어니언숲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부르던데요. 어니언숲. 멕시코부터는 쌀 대신 또르띠아를 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래도 하고 밥도 먹고 다 했습니다. 이제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녕. 굿나잇. 다음 날입니다. 아줌마한테 근처에 가볼 만한 곳 있냐 그러니까 옆마을 리틀 빌리지라는 곳에 메노나이트 보고 오래요. 아니 아줌마, 청교도 사람들 사는 곳이 관광지는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마실 나갔습니다. 벨리즈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청교도 사람들 여기 모여 사는 건 또 놀라울 따름이네요. 보통 땅 좋은 곳에 터잡고 사시는 분들인데 캐나다 여행할 때도 몇 번 봤었어요. 캐나다에 되게 큰 메노나이트 마을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일단 차를 안 탑니다. 말 타고 다녀요. 저 말 보여요? 고속도로 타려고 간보고 있는 거? 차를 타고 싶다. 그럼 청교도 아웃입니다. 또한 이분들은 본인들 커뮤니티 내에서만 물건을 사고 팔아요. 자급자족을 한다는 말이에요.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일반인 상대로 물건을 팔 수 있지만 살 수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맥도날드 가고 싶다? 너 아웃. 그리고 옷도 저것만 입어야 돼요. 유니클로 가고 싶다고? 너 나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저 자전거 타는 동양인은 뭐냐? 라고 생각할 텐데 그냥 당신들의 평화로운 삶을 엿보러 온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새끼 말이다. 구경 잘했습니다, 선생님들. 좋은 데 사시네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근데 저거 버스 꼬랑지 너무 길지 않아요? 저거 버스 봐, 뒤로 기울었어.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이런 데 살면 좋냐? 좋으면 뛰어봐. 그렇지. 그렇지. 어릴 땐 다 그렇게 크는 거야. 어? 엄마, 나 왔어. 밥 줘. 밥. Back. So hard. It's too far from here.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저 집 있어요.
와, 나 한국에도 집 없는데 벨리즈에 집 생겼어. 짱이다. 짜잔. 아, 뒷문 누가 열어놨어? 이건 또르띠아를 튀긴 거예요. 그리고 프리홀레스라고 하는 콩입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다 섭취해버렸다. 프리타스. 중미는 튀긴 음식이 정말 많은데 너무 더워서 그래요. 음식이 너무 빨리 상하니까 그냥 다 튀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왜 이렇게 길지? 나쁘지 않아. 내 머리. 내 머리 돌려내. 내 머리. 머리도 잘랐으니 출가한다고 집 나왔습니다. 출가랑 가출이랑 한 끗 차이인데 억양이 다르냐? 근데 이 나라도 도로 포장을 하긴 하는구나. 일하고 계시네. 어떤 마을이 나왔다. 여기는 어디냐? Have a safe trip? 보통 Have a good trip이라고 하지 않나? 위험할 게 있다는 소리인가? 혹시 날씨인가? 아, 편의점 보니까 알겠다. 이 나라 안전하지 않다. 근데 이 사람들 왜 자꾸 나 마실 거 사주는 거지?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친절한데? 어? 콜라 약탄 거 아니지? 일단 마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잘 때 사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비 많이 와. 비 많이 와. 비 너무 많이 와. 오씨, 뭐야? 살려주세요. 하늘이 절 괴롭혀요. 이 친구가 이거 사줬습니다. 캐시 없다니까. Alright, you go to upstairs, right? Yeah. Yeah, you leave this building. Yeah. I'm just looking for sleep here. I have tent. Many house have a big yard. Maybe I'm gonna ask some house. Oh, you can go sleep there. You want? We own this. Here? Yeah. We're the owners. Oh, really? Yeah. We're the owners. We own everything here. Yeah. Then I can pitch my tent over there. Let me go. Let me show you. Okay. Cool guy. 음식 찾으러 갔다. 음. It's nice, no? 아, 꽤 리코. 어, 뭐야 이거? Inception. 너 왜 자꾸 형 밥 먹는데 옆에 와서 팽이 돌리냐? Any black people there, Korea? 에? Any like dark skin people there, Korea? We have a brown skin like me. Tasty? Can I have it? It's picante? Spicy? Really? Not that spicy. Not that spicy? Spicy? It's sweet. 어떻게 매울 수 있겠어? 하루가 이렇게 달콤한데. 아우 너무 힘들어. 안녕. 내일 봅시다. 바이. 엥, 여기가 어디야? 집이 생겼네. 아니 오늘 그 썬더스톰 지나간다고 밖에서 자면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아까 그 건물주 친구가 빈방 열어줬거든요. 근데 이 집 어딘가에서 지금 누수가 되고 있거든요. 이 집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화장실 보여? 이거 완전 으스스한데? 그래도 변기물은 내려가더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Like... 아이고야. 아이고 여기 물찼다. 씨. 아이고 물찼다. 아이고 미쳤다. 아이고 난리. 아. 아 미치겠다. 씨. 이거 완전 물받은데. 어쩜 이래? 하하하.
하늘이 찢어진다 찢어져.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날 밖에서 텐트 치고 잤으면 진짜 개고생하긴 했겠다 진짜. 아무리 물을 밖으로 해도 집 구조상 물이 안으로 들어와. 지금 새벽 2시 42분. 당연하게도 잠은 한숨도 못 자고 열쇠 갖다 주러 친구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진짜 너무 피곤하다. 좀만 잘게. 아직 비 오잖아. 근데 너네 집은 물 안 새네. 그 집 물 많이 새더라. 얘들아 비 그쳤냐? 형 출발한다. 샤워했어. 비 또 온다. 신난다. 오늘만 살자. 제발. 예,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번개 맞을 수도 있대요. 에이 그래도 번개가 아무나 때리겠어. 비가 오니까 비가 그칠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순환하잖아요. 언젠간 그치겠지. 아, 근데 뭐가 이렇게 물바다야 도로가? 어? 미쳤어. 아니 차에 치워주는 게 빠르겠어. 왜 이렇게 가까이 오세요 무섭게.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자. 번개만 피하면 돼. 번개를 피하기 위해서 숲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무가 대신 맞아줄 거 아니야. 근데 비는 이미 그친 거 같은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진짜로. 벨리즈에 사는 미국인이 며칠 쉬어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진짜 공기 좋은 곳에 산다. 속세를 탈출한 게야? 아 오늘 너무 피곤하다. 아우 날이 금세 저무네요. 어떤 산장 같은 곳을 안내받았어요. 대충 씻고 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좋은 아침이에요. 아저씨 근데 누구세요? 뭐야 그 핸드폰 애니콜이에요? 새벽부터 빨래를 하러 나왔습니다. 날이 너무 습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해가 떠오르고 있어. 여기 보기에 오늘도 파래야. 정말 평화로운 곳이었어. 모기가 많은 것만 빼면 말이야. 도망가. 한바탕 폭풍우가 지나가니 하늘이 정말 맑아졌네요. 벨리즈 있는지도 몰랐던 나라. 전라도만 한 나라. 인구 40만도 안 되는 나라.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영어와 스페인어 둘 다 쓰는 나라. 뜬금없이 러시아계 청교도인들이 터잡은 나라. 일주일 동안 각기 다른 사람들이 본인 집에서 재워준 나라. 환전도 안 하고 돈도 한 푼 안 쓴 나라. 여행? 물 흘러가는 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각 나라마다 가보고 싶은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랜드 캐니언, 마추픽추 같은 곳들이요. 근데 벨리즈는 진짜 흘러가는 대로 지나왔거든요. 근데 기억이도 많이 남고 제대로 여행했다, 좋은 경험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전거 여행의 장점이 이거예요. 이동이 여행이 된다. 이동하는 모든 순간이 여행인 거예요. 인생이랑 비슷해요.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의 장면이 넘어가면서 인생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여행하면 어떻게 항상 맑은 날을 기대하겠어요. 살아가면 어떻게 항상 행복하길 기대하겠어요. 항상 맑다면 맑음의 의미가 사라지고 항상 행복하면 행복이란 의미가 사라질 텐데. 그러니 지금 네가 아무리 힘들고 하늘이 널 위해주지 않는다고 느껴도 매일 변하는 날씨처럼 언젠간 지나갈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버티는 거야 민규야.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네 삶을 여행한다면, 어차피 내일 해가 뜰 거란 걸 알고 있다면 그게 오늘 하루 살기 위한 힘이 되지 않겠어?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 이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 넌 잘 살고 있는 거야. 영화 About Time을 보면 이런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의 매일을 함께 여행하고 있다.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이 세상을 여행하는 거예요. 혼자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우주를 공유하면서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여행이 매일 즐겁지만은 않겠지만 그래도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며 내 주어진 길 열심히 걷다가 마지막 눈 감는 날엔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잘 살았다. 그래서 벨리즈 여행 어땠어? 잘 여행했지?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Guatemala입니다. 보통 국경은 험난한 산이나 강을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국경을 지날 땐 다리를 건너죠. 저 구름 봐. 미쳤다. 구름 너무 이뻐. 자, 이 고프로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거야 저거. 저놈이 오고 있어. 잠시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아주 세차게 오고 있습니다. 더 오기 전에 빨리 어떤 건물이라도 찾아야 할 텐데 말이야. 아저씨, 주변에 아는 건물이 있어요? 자야 될 것 같은데. 아, 이 también hay ahí a un kilómetro está. 2리터스 por favor. Gracias. 짜라란. 저기 안에는 화장실도 있고요. 자, 이렇게 텐트를 만들고 이제 밥이 되는 걸 기다리면서 잠시 쿠킹 재료들을 준비할까 합니다. 고춧가루, 카레가루, 식용유, 썰, 세사미 오일, 콘다시, 소이소스, 마늘 파우더, 또는 쇠고기 다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얼마 안 남았네. 여기는 설탕, 뭐 케첩, 머스타드, 마요네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볶음밥에 넣을 재료들입니다. 간장, 마늘, 카레, 참기름, 소금, 식용유. 충분해. 햄은 대충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놨고. 자, 이제 밥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좀 줄였어요. 적게. 이제 여기다 넣고 이렇게 샤라락. 그러면 여기서 다 이렇게 작은 사각형이 된다. 이렇게 샤라락. 햄이 만나게 익고 있습니다. 지글지글. 햄볶음밥 완성. 양을 많이 했어. 내일 아침 것까지 있지. 5시입니다. 동이 트고 있군요. 뭐야? 저 과테말라엔 야생동물이 뭐뭐 있죠? 소리 들려? 중남미에는 고대 유적지들이 많아요. 뭐 스페인이 다 뿌시긴 했지만 대표적으로 아즈텍, 마야, 잉카 문명이 있죠. 아즈텍의 테우티우아칸, 마야의 치첸이사, 그리고 지금 가는 곳도 마야 유적지 티칼입니다. 근처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가도 되지만 그냥 운동 겸 자전거를 타고 갑시다. 아우, 근데 날씨가 뭐가 이렇게 더운지. 와, 미쳤어. 진짜 사우나 안에서 자전거 타는 기분입니다. 무지 덥다. 너무 더워. 진짜 만만치 않은 곳에서 살았다. 우리 마야 조상님들. 여기는 무슨 외국인한테 입장료를 자국민보다 5배 넘게 받더라고요. 진짜 너무 한 거 아니야? 입장료에 캠핑까지 200회차리랑 거금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입구에서 쭉 들어가면 진짜 기가 막힌 캠핑장이 나옵니다. 들어왔습니다. 띠깔. 날이 겁나 덥네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맵스미라는 지도 어플입니다. 제가 여행할 때 애용했던 9가지 어플입니다. 맵스미는 구글 맵과 같은 지도 앱인데 오프라인으로 다운을 받을 수 있어서 인터넷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앱의 가장 큰 장점은 구글 맵에도 나오지 않는 길을 아주 세세하게 안내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에 가면 인터넷도 못 써가지고 길을 잃을 거 아니에요. 백두산도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백두산 쪽을 확대해 보면 이제 주변에 봉우리들도 나오고 트레킹 코스들도 나오고 건물도 나와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티칼의 구글 맵입니다. 맵스미입니다. 구글 맵입니다. 맵스미입니다.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나중에 여행할 때 알아두면 좋을 어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티칼 보러 왔으니까 티칼을 봐야겠죠? 미끄러운가 봐. 서로 올라가지 말자. 저 뭐가 있네요. 피라미드 같은 거? 오우씨, 뭐야 이거. 집인가 봐. 와, 뭐야. 지금 보고 계신 티칼은 마야 문명에서 가장 크게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마야의 서울과 같은 곳이라 할 수 있죠.
와 멋있다. 여기서 살았었구나. 여기는 이제 마야 조상님들이 캠프파이어 하던 곳인가봐요. 비석이 의자는 아닌 것 같고. 오 여기 돌에 그림이 있네요. 여긴 무엇일까? 누군가의 무덤 같기도 하고. 이 친구들은 코아티라고 하는 야생동물입니다. 사람이 친숙한지 경계를 하지 않네요. 안녕? 너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코아티는 후각이 발달해서 날씨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야 사람들이 이 친구들의 행동을 보고 날씨를 예측했다고 해요. 뭐 먹어, 뭐 먹어. 원숭이가 되게 많구나. 저 원숭이 자식들 발정난 낮 계속 울어대서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을. 아주 그냥, 어? 원숭이 바뉴데 바보르 스팀베스. 예나 지금이나 사우나는 만병통치약이야. 아무렴.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 올라가보자. 아이고 올라. 이곳은 4번 신전으로 발굴된 피라미드 중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올라와 보는 풍경은 영화 스타워즈에서 CG 처리도 안 한 채 사용한 배경이라고 해요. 다른 사원들. 도대체 피라미드가 몇 개야? 또 있네. 와씨, 짱 크네 이거. 로스워드. 신기하게 이걸 어떻게 돌멩이를 어디서 다 주워가지고 이걸 만들었을까? 그게 참 신기해. 아 이제 5번 사원까지 보면 지도상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건물은 다 본 것 같아. 돈이 안 아까워. 돈이 어? 비 온다. 뜰래야 뜰 수가 없는 운명이구만. 이게 5번 사원인데 정글로 뒤덮여 있어가지고 볼 게 없네요. 살리다. 나갑시다. 혹시라도 여길 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준비물, 물, 그리고 밥을 먹고 들어오세요. 여기 안에서는 식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운동화. 이제 저처럼 밥 안 먹고 쪼리 신고 돌아다니면은 발가락이 터질 것 같아. 이렇게 다정하게 손을 잡고 다니시네요. 잘하고 있습니다. 내 손도 누가 잡아줘. 자, agua 25, eso 10. 뭐요? Sí, no muy dulce, no muy de chocolate. Okay, todo 35? Sí. Sí, okay, okay. 캠핑장. 여기 축구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아. 축구할 사람은 없지만. 원숭아, 축구할래? 아이, 원숭이 이거 밤새 저거 물어대는 거 진짜 노르지 걸릴 것 같아. 잘 있었니? 내 자식들. 다행히 침입자의 흔적은 없군. 그대로구만. 아. 돌아왔다. 지금 새벽 6시. 애들이 돌아다녀서 뭘 찾고 있네요. 아우, 좋은 아침이에요. 자, 이제 다음 목적지는 플로레스입니다. 제가 플로레스에 가는 이유는 마트에서 한국 라면을 살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좀 무겁겠지만 행복합니다. 가자 플로레스로. 어제 죽자고 올라온 길 내려가겠습니다. 간만에 호텔 왔으니 맥주 한잔하고. 다음날 아침입니다. 비가 왔었나? 아유, 호수 수위가 왜 이렇게 높아졌어? 길에도 물 받아요. 아 차가워. 자 이제 저는 팝툰으로 갑니다.
팝툰, 팝콘 아니고 팝툰이요. 여기 사시는 독일 가족이 저를 초대했어요. 초대를 받았음 가야지. 이거 가야 하는데 바퀴가 터졌어. 어제 여기 유리 조각이 박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 좋다가도 금세 흐려지는 게 마치 변덕스러운 내 기분 같구만. 날이 맑으면 기분이 좋고 흐리면 우울한데 마음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닐까. 아, 비 너무 많이 온다. 우와, 춥다. 위험해, 너무 미끄러워. 아, 브레이크가 안 멈. 우와, 진짜 힘들다. 왠진 모르겠지만 아스팔트에 꿀 발라난다 유독 도로가 미끄럽더라고요. 아, 진짜 무섭더라니까. 트럭 못 올라가. 이게 말이 돼요? 트럭이 왜 못 올라가? 바퀴가 12개인데. 트럭 터질 것 같아. 구름은 지나간다. 나도 지나간다. 도착했다, 팝툰. 나 여기 오느라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얘들아. 어, 근데 너희들은 누구니? 우연한 기회로 이 마을에서 한국 경제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란다. 자유롭게 태극기를 그려보도록. 태극기는 음과 양, 이 세상의 조화를 상징한단다. 너희들도 사이좋게 잘 지내길 바란다. 맛있겠다. 한식은 어디서나 옳다. 떠나기 전날 초상화를 선물 받았다. 자, 내 다리입니다. 열심히 페달을 굴리고 있습니다. 팝툰에서 엘살바도르의 산타나까지 갑니다. 평지가 계속되다가 이쯤에서 고행길이 예상되네요. 아주 구불구불하구만. 근데 사실 온 길이 고행길이었어요. 뭔 놈의 차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움직이질 않는지. 앞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앞에서 오는 차들 때문에 위험천만한 길이 계속됩니다. 트럭이 줄을 두 줄로 서 있다. 오른쪽 차선 하나의 트럭이 두 줄씩 줄지어 있으면 앞에서 차가 오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앞에 사고가 났는지 이쪽 차선은 아예 꼼짝을 안 하네요. 이 아저씨는 아예 자네요. 자전거 여행을 하며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건 날씨뿐만 아니고 교통량도 한몫합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정말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운전자도 웬 도로에 미친 자전거가 있을까 생각할 텐데 진짜 미안해요. 이런 길인지 몰랐어요. 알았으면 버스라도 탔을 텐데 내가 미쳐서 그래요. 맨 앞까지 와서야 길이 왜 막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도로가 부서졌네요. 도로가 부서지면 안 되지. 갑자기 작은 갓길이 생겨 하늘에 감사하며 달리고는 있는데 바로 옆에서 대형 트럭들이 스쳐 지나갈 때면 자전거가 도로로 빨려 들어가는데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쏟아지는 비처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지나가는 것들이 있고 이 길처럼 내가 노력해야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위험한 길을 잘못 선택했다고 후회한다 해도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이미 난 이 길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난 여길 헤쳐나가야 합니다. 지금 중고 옷가게 왔는데 옷이 다 하나에 5캐찰이래요. 그래서 두 개 골랐어. 입고 있는 이 옷이 반년 입었거든요. 이 냄새가 빨아도 땀내가 막 나고 더럽고 이래가지고. 새거 아니야? 이거 뭐 축구복 같은데. 이것도 축구복이야. 이거는 그냥 샀어. 이뻐가지고. 뭐라 하세요? 중고니까 그래도 한번 빨아서 말려가지고
개시를 해보겠습니다. 안 빨아도 될 것 같아. Pido trabajo con ese bus. Mañana voy a Tikal. Mañana. Sí. Yo acampar en Tikal. Wow. Acampar en Tikal. Y mañana. Mañana no sé. Mi pues más aquí. Más duro. Wow. 옷 입었는데 이상한 냄새 안 나서 좋다. 아, 여긴 어딜까요? 저도 몰라요. 오메. 국각. 아이오벌랜더에서 찾은 호텔 겸 캠핑장인데, 아이오벌랜더 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도 앱인데 주로 캠핑 장소를 찾는 데 사용해요. 여긴 제가 찾은 산타 마리아 온천입니다. 눌러보면 간단한 설명을 볼 수 있고 제공되는 시설과 다녀간 사람의 후기도 볼 수 있어요. 부가적인 기능으로 위험 지역을 알 수 있어요. 도둑, 슈팅건과 함께 무장, 강도. 위험한 나라에서 꽤나 유용하겠죠? 한국은 참 평화로운데 말이야. 이게 물이, 와, 진짜 뜨거워. 아니 근데 물이 너무 뜨거운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 되게 잘 만들어 놓으셨어. 텐트랑 다 쳐놨는데. 저기 무지개가 보이십니까?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비가 온다고. 근데 오히려 잘 됐어. 이거야. 이걸 원했어. 지금 비가 무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벽 2시 정도 됐는데 우원중에 비 때문에 깨가지고 온천하러 왔습니다. 아 좋다. 아 진짜 좋은데? 아 진짜 좋다. 다음날입니다. 내가 꿈에서 텐트에 물 찬 그 꿈을 꿨는데 진짜 찼었더라고. 물 위에서 잤어.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텐트가, 아니 지금 물바다거든요? 이거 봐. 이 텐트로 물이 왜 스미는 거야 도대체. 젖었던 게 다 누적이 되면서 지갑 같은 거에는 막 곰팡이 같은 거 막 쓸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가지고 다 열어가지고 그냥 일광 건조 하고 있습니다. 해먹도 젖어가지고 해먹은 이런 식으로 꼬챙이 껴서 말리니까 잘 마르더라고요. 아 깜짝이야. 뭐야? 살아있는 거야? 죽어 있는 거야? 커리 라이스. 아 이거 가스를 다 썼어. 라면 끓이다 말았는데. 아 이거 말이 돼? 라면 국물에 카레 밥을 말았습니다. 이거 부셔 먹지 뭐. 먹을만해. 먹을만하긴 개뿔 생라면이 더 맛있다. 최고의 조합을 찾았어. 이거 맛있다. 여기서 샌드위치 먹으라고. 노을이 끝나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별이 보였으면 좋겠다. 과테말라를 나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전통춤 하카이는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문제가 닥쳐 너무 힘들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도 그 문제의 해답은 언제나 네 안에 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주변을 탓하기보다 나 자신부터 들여다보라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청룡회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바라는 일 모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차오! 엘살바도르다! 우후! 엘살바도르 입구부터 무지막지한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마치 비트코인 같죠? 와, 비트코인 터질 때 바퀴도 같이 터졌나 보다. 그래, 펑크 나는 거 익숙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이거 뭐냐? 린 박살났는데? 진짜 뭐임? 언제부터 이랬던 거임? 일단 시내 가야겠지? 아 진짜 비도 오는데 길막하고 있어. 비켜봐요. 자전거 박살났다니까요. 피자 맥날? 버거킹 있는 걸 보니 여긴 시내가 맞군. 안녕하세요. 아 근데 갖고 있는 현금이 이게 다인데? 어 엄마 여기 엘살바도르인데 나 납치당했어. 달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진짜 무서워서 그래. 살려줘. 엘살바도르는 해안도로를 따라가려 했는데 휠을 고치기 위해서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로 가고 있습니다. 수도로 가는 길은 원래 차가 막힙니다. 우리가 서울로 가는 길이 막히는 것처럼 저 반대편 차선에서 산사태가 났네요. 그래서 지금 차들이 역주행을 하고 있구나. 저 뒤에 꼼짝을 못하니까 먼저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전거 도로가 있네요. 무슨 길이 무너졌잖아. 오 봐, 길이 무너졌어. 하늘에서도 비가 오고 내 몸 안에서도 땀이 비가 내린다. 살려줘. 힘내. 어차피 가야 할 길이야. 드디어 도착했다. 어이 청년, 내 자전거 좀 고쳐주겠나? 이게 뭐야? 본드 칠하는 거야?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중위에서 뭘 더 바라냐고? 그래도 수도까지 왔는데. 야이씨, 테이프 붙여줄게. 테이프? 죽기 전에 시험 주행 한번 해볼게. 바퀴가 안 돌아. 이게 무슨... 왜 이래? 이번엔 진짜 비상사태야 친구야. 이번엔 본드로 안 될 것 같아.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 내가 다 도와줄게. 뭐 내 거 닦는 거긴 하지만 와 베어링 다 탄 거 봐. 허브 안에 있는 어떤 링 하나가 부서졌는데 다른 멀쩡한 자전거 부숴서 링 빼서 교체해줬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진짜로 고맙다. 자 이제 엘살바도르를 본격적으로 즐겨봅시다. 가자! 저 빨간 길이 훨씬 빠르겠지만 분명히 차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냥 돌아갑시다. 빨리 가려다 빨리 죽는 수가 있어요. 좀 한적한 곳에서 온 풍경을 천천히 느끼자고요. 벌초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이야 벌초를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엘살바도르의 국민 음식 푸푸사입니다. 아침 길거리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음식입니다. 가격도 저렴한 1달러에 4개입니다 이게 상당히 맛있습니다. 우리나라 호떡이랑 비슷한데 덜 기름진 호떡 안에 팥이 들어가 있는 느낌? 아침 식사했으니까 후식 먹어야겠죠. 중미에서 가장 흔한 게 코코넛입니다. 1달러에 내 머리만한 코코넛을 먹을 수 있습니다. 1리터 정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거 원샷 때리면 아주 힘이 납니다. 다 먹은 코코넛을 들이면 안에 흰색 속살을 파주는데 이게 별미예요 별미. 안녕하세요. 날씨도 좋고 배도 부르고 어디 낮잠 잘 데 없나. 소방서가 있길래 들어왔습니다. 여기 혹시 낮잠 돼요? 여기는 어떤 마을의 소방서입니다. 엘살바도르는 온두라스와 더불어 중미에서 상당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낮잠도 안전한 곳에서 자야 돼요. 국민 1%는 수감 중 100명 중 1명은 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행하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너무 슬프잖아. 아우 근데 더워 죽겠다. 그냥 더워서 돌아가시겠어 그냥. 진짜로 더울 땐 빙수 먹어야지. 저 아저씨가 빙수 판대요. 아저씨 빙수 하나 주세요. 1달러. 와 여기는 뭐만 하면 1달러야? 1달러면 다 살 수 있나 봐. 나라 자체가 다이소야. 온달러.
벌써 얼음 다 녹았어. 아, 너무 더워. 이게 뭐야? 여기 소방서니까 물 막 써도 되죠? 몸 좀 닦을게요. 더러워서 그래요. 야외 샤워를 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바지까지 같이 비누칠 하면 돼요. 이러면 바지까지 같이 빨리니까 개꿀입니다. 소방서가 아주 복지가 좋네. 길거리 노숙자도 재워주고 씻겨주고. 밖에 좀만 서 있으면 몸 다 마릅니다. 건조 끝.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이게 내가 추구하던 삶이야. 옷도 이렇게 말리고. 허기질 땐 역시 코코넛 속껍질이죠. 이게 프로틴이 풍부하답니다. 맛있네. 이제 후식으로 라면을 먹어볼까요? 라면에 계란을 넣는다면 이거야말로 완성식품. 라면. 너가 없는 여행은 상상할 수 없어. 밥을 먹고 있는데 이게 좀 편하게 먹을 수가 없어요. 맛있네. Gracias. 제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철창 속 원숭이 보듯이 보고 있는데, 아니 선생님들 밥 먹는데 이렇게 많이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부담스럽게. 올 거는 한 2시 3시쯤에 나오지. 피냈어. 밥을 받아야 지금. 텐트가 그새 다들 그새 그새 바닥에 젖어가지고 날리고 있어. 이거 봐. 아디오스.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람이 빠졌네요. 왜 그래? 하루에 한 번씩 나니?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쪼만한 걸로. 이게 압력이 85거든요 아니 막 1시간 정도 걸릴거야. 대충 넣고 나중에 자전거 숍이나 팟센터를 발견하면 거기서 넣으면 됩니다. 7시 반. 아직 늦지 않았다. Gracias. 소방관 아저씨들 당신들이 최고야. 고마웠어. 갈게. 사진? 당연히 찍어야지. 들어와 들어와. 좋은 아침이에요. 펌프 있어요? 와, 오늘도 날씨가 기가 막히네요. 저 화산 꼭대기가 잘 보이는 걸 보니까 오늘 빨래하기 좋은 날씨네요. 빨래 터가 있네. 저 빨래도 돼요? 뭐 해라? 근데 옷 빠는 김에 몸도 빨아도 돼요. 저 머리도 빨아요. 어우 개운하네. 여기 자야겠다. 어제부터 아주 운수가 좋구만. 매일 씻다니. 날도 더운데 앉아서 낮잠 좀 자자. 몸도 말릴 겸. 오늘은 계란이 없는 슬픈 라면이구만. 슬퍼하지마. 맛있으면 됐지. 한 잔에 많이 먹어라. 많이 먹고 무럭무럭 커. 너는 그 자세가 편하냐? 야 발 한 걸음도 안 움직이네. 나 보고 있어? 오늘 밤에 비 와? 어? 뭐야? 대답하는 거야? 잘 있어 친구야. 갈게.
아우 어제 시끄러워서 잠을 너무 설쳤어. 얘들아 잘 잤니? 차 조심하렴. 비엔비엔이더스 잠이구요. 국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어. 엘살바도르에서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여행이 뭐 별거 있나요?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면 됐지. 장거리 여행이 시작하기도 어렵고 과정도 힘들긴 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만한 추억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사서 고생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근데 그 말이 뭐 어이 젊은이 어서 가서 고생해 뭐 이런 말일까요? 남들 다 가는 길 쉬어 보이는 길만 따라가지 말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힘든 길이 보여도 일단 해봐라. 넘어질지언정 힘들지언정 분명 그 속에서 배우는 게 있을 거다 라는 말이 아닐까요? 아님 말고 한잔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 남은 생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고민만 하고 있으면 시간만 늦춰질 뿐입니다. 강해지자. 더 강해지자.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면 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인드. 그게 바로 긍정이야. 생각만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바로 그거. 하자.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용기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엘살바도르에서 온두라스로 가고 있습니다. 트럭이 무지 많네요. 국경 일처리가 느려서 그래요. 우리 빨리빨리 한국인한테는 답답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중미는 국경에 깜비오들이 많은데 온두라스 여행은 길어야 이틀일 것 같아서 돈이 필요 없을 것 같아 환전을 하지 않습니다. 국경은 어떻게 보면 나라의 얼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국경관리를 이렇게 안 하지 싶은 게 온두라스입니다. 아니 이 자식들이 나를 뭔 초식동물 보듯이 보고 있는데 돈도 없는데 왜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출입국 사무소 앞에서 삥 뜨는 나라가 어딨어. 근데 혹시 돈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나요? 제가 온두라스 국경 통과하는데 2시간이 걸렸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1시간 반을 정체돼 있어. 말이 안 돼. 일단 새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어떻게 뭐라 해 여기. 나 무서운데. 한 30분 기다려서 가니까 이 네모난 종이를 달래요. 도대체 이게 뭔데요? 온라인 출입 신고를 하라고요? 저 인터넷 안 되는데? 밖에 나가면 해주는 애 있어. 아니 얘는 무슨 프린트 한 장 해주는데 10달러를 달래. 야 너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사람이야? 넌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는 거라고. 네가 신이야? 죄송하지만 1달러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발 들여보내주세요. 여길 또 오다니. 드디어 국경을 통과하나 싶었는데 3달러를 달래요. 밖에서 네 친구들이 나 돈 다 뜯어갔어. 입구에서 문 열어줬다고 돈 달라는 사람이 어딨어. 나도 손 있는데. 눈빛 교환했다고 돈 달래. 자전거 봐주겠다고 돈 달래. 프린트 해준다고 돈 달래. 나 그냥 제발 들여보내줘. 그래서 나 이거 사탕 들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팔았다니까? 제발 1달러만 주세요. 제발 1달러만 주세요. 제가 이 사탕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어. 그렇게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다. 이게 이 조그마한 게 100칼로리나 돼. 맛있는 것 같진 않아. 이건 170칼로리나 돼. 좋겠다. 많이 먹어라. 먹어봐. 다 녹았어. 환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걸로 버텨야 되는데 생각 없이 막 먹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소 옆을 지나가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 내가 빨간 옷을 입고 있으면 날 받으려나? 생각해보니까 온두라스에서 외진대에서 캠핑하면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국경에서부터 와 이 나라는 쉽지 않다 라는 걸 느꼈으니까. 그래서 주유소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주유소에서 한잔하고 계시는 아저씨한테 여쭤봤습니다. 이 포에도 아까 빠르 아끼 지금래 아이 노 벨리그로소 노 라노체 아우 게임무차스 그라시아스. 이 주유소는 나름 안전해 보이더라고요. 경비원이 샷건 들고 지키고 있던데. 근데 왜 다들 주유소에서 술을 먹고 있는 걸까요? 너 취한 거 같은데?
지카라, 나 이제 씻어야 돼. 여기 화장실 넓으니까 좋다잉. 좋아 좋아, 몸이 깨끗해지고 있어. 아주 수도꼭지만 보면 좋아 죽지. 아니 세상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여기 아래 잔디밭에 텐트 치러 했는데 계획을 변경해야겠다. 일단 내 계획은 아까 상체를 씻었으니까 이제 하체를 씻는다. 아 오늘 상체 하체를 다 했네. 운수가 좋은 날이여. 번개가 진짜 10초에 한 번씩 치니까 신기해서 카메라로 찍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달려와서 너 죽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In the cell phone, it's thunderstorm is falling. 핸드폰으로 번개가 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네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누가 핸드폰 주머니에 있었는데 벼락 맞았어. 근데 가끔 사고가 나긴 나나봐요. 예전에 벨리즈에서 신세졌던 친구의 형님이 비오는 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으로 벼락이 쳐가지고 그 길로 하늘로 가셨다고 했거든요. 나 그럼 목숨 걸고 찍을 테니까 제발 유튜브야 나도 알고리즘 좀 태워주라. 목숨 거셨잖아. 목숨 걸었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에게 힘을 주세요. 힘내자. 힘. 오늘 잠자리가 좋구나. 아주 편안하다. 운수가 좋은 날이라니까. 근데 왜 자는 사람 깨워서 자꾸 맥주를 갖다 주는 거야? 너 이게 친절인 줄 알아? 맥주에 약 탄 거 아니지? 일단 고마운데 비 오는 날은 막걸리인데. 그러니까 이 주유소는 12시는 넘어야 잠잠해진다는 거잖아. 주유소는 기름을 넣는 곳인데 왜 알코올을 주유하고 있는 거야? 아저씨들 정신 안 차려? 어? 어쩐지 오늘은 운수가 좋더라니. 엄마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랬는데. 친구 차가 섰어요. 어 차가 섰어? 이걸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냐 너? 잠이나 자지? 어디서 뭐 하는 거야? 비 오는데. 아저씨 엔진에 물이 들어와서 고장 난 거 같은데 문을 열어놓으면 물이 계속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비 오잖아. 어 점프 튄다. 가져와. 자 이제 우리 어떡해요? 뭘 어떡해. 밀어야지. 바퀴 달렸잖아. 그럼 굴러가는 거 아니야? 차 퍼져서 밀고 다니는 사람들 종종 봤는데 이걸 내가 할 줄은 몰랐네. 재밌네. 어? 재밌어. 진짜 피곤해 미칠 것 같다. 너는 또 어디로 납치당하고 있는 거니? 여기 온두라스야. 조심하자 제발. 다행히 다음날 온두라스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니카라과도 참 국경 통과하는데 애먹었는데. 오 빨간 옷을 입지 않아 다행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Chicken입니다. 이 영상은 니카라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룸의 입국 절차가 이리도 까다로운지. 트럭은 건물이 빡세 3일씩 기다린답니다. 그들에게 해먹은 필수입니다. 니카라과는 쿠바와 베네수엘라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도 군부 독재냐 다당제냐 일당제냐에 따라 성격이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러시아 중국은 일당제, 북한은 미친 개, 니카라과는 다당제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뭐 아무튼 그런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트럭이 줄을 서 있네요. 니카라과에서 보이는 산은 모두 화산이라는데. 아 비켜봐. 잡아먹어버린다. 흥미로운 건 아주 옛날엔 중미가 존재하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화산이 펑 펑펑 솟아나서 북미로 가는 마약 루트가 아주 자연스럽게 생겨났죠. 비슷한 예로 북쪽의 베링해, 러시아와 미국, 알라스카 사이에도 지진대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죠? 먼 미래에 전 세계가 육로로 이어질지도요. 레온이라는 도시입니다. 기념으로 피자를 주문했는데 케첩을 주더라고요. 중미는 케첩을 참 좋아합니다. 치킨도 케첩에 찍어 먹어요. 갑자기 정전이 났습니다. 저쪽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던 아이들은 신이 난 것 같아요. 일상 있는 일마냥 사람들은 태연하게 피자를 먹고 있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는군요. 상남자는 우산을 쓰지 않습니다. 피자가 있으니까요. 우연히 호스텔 여행 책자에서 화라산에서 썰매를 탈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여행할 때 많은 정보를 검색해보고 가진 않아서 무계획이 계획이라 이런 즉흥적인 일정은 늘 절 설레게 합니다. 아침에 비가 많이 와 걱정했지만
화산지대에 들어서니 귀신같이 그쳤습니다. 화라산에서 썰매를 탄다는 게 뭔 소린가 싶겠지만 실제로 저 눈앞에 보이는 화산은 오늘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화산이랍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화산은 세로네그로입니다. 1999년 발생한 지진으로 솟아났답니다. 용암과 화산재 때문에 마을도 파괴되고 난리였다는데 지금은 여기에 썰매 타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And as they get older, then grow a lot of trees and then they look like that. Ah, and they stop activating. No, these ones are still active, just not as active as the others. All the volcanoes in Nicaragua are technically active. Really? Surprisingly heavy. It's I don't know how heavy it is, to be honest. It's so heavy. But it's heavy. For one slide, and we climb 45 minutes. 45 seconds, yeah. Climb 45 minutes for one slide, yeah. That's interesting. It's a nice hike, too. 이게 벌써 다섯 번째야.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여기 왔다 갔구만. 누굴 그렇게 사랑하세요? 예? 중간 지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경사가 꽤 가파르고 무거운 썰매를 들고 가기에 다들 지친 모습입니다.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저 연기. We'll be good, I think so. I wouldn't be too. 화산 냄새. 경사가 가팔라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It looks very dangerous. It is steep. It's not dangerous. It depends how you do it. Ah, and I can break. You can break. How can I break on my feet? Yeah, look at this. Look at this. It's beautiful. Oh. And this volcano, it's the second youngest in Central America. Yeah. And super active. The first eruption. Huh? So it's a baby volcano. It's only 172 years old. Uh-huh. And the last eruption was in 1999. Wow. And before 1999, mm-hmm. normally this volcano erupted like every 6 to 7 years. So yeah. Super active. Uh-huh. And now it's like 23 years overdue. So we have to be fast. Because it can actually happen like every day. Uh-huh. This one. He makes it almost all the way down. He's going about 170 k's an hour. And his bike snaps in half. And he goes flying and is just like a ragdoll. Breaks a ton of bones in his body. Did come back and do it a second time and was successful.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보면 화산이 지금 당장 폭발할 수도 있으니 어서 썰매를 타고 도망가거라. 물속에 들어와 있나 봐. 예전에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던 미친 놈이 있었는데 걔는 뼈가 부러졌어. 너희도 조심하길 바래. 화이팅. 뭐 이런 느낌? 지금 여기 공기 자체가 따뜻합니다. 이제 썰매 타러 가볼까? 노란 보호복을 입고 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 불이 엄청 많이 튄다고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잠깐 미끄러워. 잠깐만. 내 신발은 슬리퍼야. 내려가자. 발은 왜 이렇게 허우적대는지 모르겠는데 나름 브레이크를 잡으며 밸런스를 잡는 중입니다. 발로 브레이크 잡으면서 내려가도 이렇게 빠른데 이걸 자전거 타고 내려갔다고? 재미는 있겠다. 일찍 죽겠지만. 아따, 노을이 지고 있네요. 이게 낭만인가? 낭만? 이게 낭만이라고? 보안경 잘못된 것 같은데 눈에 흙 다 들어오는데? 이거 이상한데요? 눈이 너무 따가운데 화생방한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어도 가까이서는 비극일 수 있다고. 오, somebody's calling. 재미도 있었고 진짜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니카라과에서 할 거 없으면 한번 타보세요.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썰매 타기가 끝나면 이런 기념품도 줘요. 이쁘죠?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구아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그마를 볼 수 있는 화산 투어가 있다고 했는데 어우 몸이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여기는 마나구아라는 니카라과의 수도이고요. 어제부터 몸이 안 좋아가지고 타이레놀 먹고 하루 푹 쉬었는데 오늘 아침에 좀 괜찮다 싶어서 달렸는데 몸이 여전히 안 좋네요. 과일 좀 사가지고 타이레놀이랑 좀 먹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또 호스텔이 비싸가지고 13달러씩 해 수도라 그런가.
그래서 이틀은 머무를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내일 출발해야 되니까 오늘 약 먹고 일찍 자고 오한이 돌아가지고 지금 날이 이렇게 더운데 긴팔 입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왜 안 열려? 아야! Gracias! 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코비드는 아닐 거예요. 한국 라면을 사고 싶은데 니카라과에는 한국 라면이 없습니다. 한인마트를 가야 있겠죠? 아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온몸의 근육이 세포가 다 주저앉는 느낌이에요. 그냥 먹을 거나 사가지고 가서 먹고 자야겠습니다. 좀 괜찮아졌니? 지금 뭐 하는 거니? 단명하고 싶은 거니? 사우나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만 같아. 볼카노 마사야. 여기선 용암을 볼 수 있다는데 그냥 지나쳤더니 펑크가 났습니다. 용암 볼걸. 운 좋게도 근처 수리점에서 바람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보여요? 림 부서져서 스포크 떼고 테이프 붙여놓은 거? 이건 자전거 학대야! 내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고통 속에서 얻는 게 뭘까? 꿈을 쫓다 헛된 꿈에 눈이 멀어버린 게 아닌가. 아프니까 별 생각이 다듭니다. 아파도 일어나야죠. 어차피 내일 해는 뜨니까. 내 두 눈으로 직접 온 세상을 다 보고 싶다는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건 오늘의 나에게 달렸겠죠. 살아가는 건 고통이라 했는데 난 행복 속에서 고통을 찾는 것 같아. 멀쩡한 두 다리와 두 바퀴로 내가 선택한 길을 달려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그 행복 속에서 덥고 춥고 아프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비 맞고 폭풍을 헤쳐나가며 수도 없는 좌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행을 끝내기 싫었거든요. 오르막이 나오면 올라가고 내리막이 나오면 내려가고 무거운 썰매를 들고 힘들게 산에 올라가 그걸 타고 내려오며 즐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힘든 건 힘든 대로 즐거운 건 즐거운 대로 그냥 꾸준히 이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간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겠죠.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 살면서 채울 수 있는 건 내면입니다. 여행하고 도전하고 성취하고 사랑하며 느끼는 모든 감정들은 내 안을 채워갈 겁니다. 제 페달이 계속 돌아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루하루 여행하며 내 마음속 어떤 구멍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버스 기다리는 소다. 버스 언제 와? 어? 팔자가 좋구나. 리바스입니다. 평화롭네요. 몸이 아파서 자전거 택시를 타봤는데 한국에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돈 벌게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시켜만 주세요. 머리 깎는데 2,000원이래서 들어왔는데 선풍기가 상당히 위험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니카라과의 마지막 밤, 가방을 좀 더 비워내고 남쪽으로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차오! 중미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과테말라? 파나마? 아니, 코스타리카. 지금 코스타리카에 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네요. 아주 아침부터 말이야. 기분이 좋게. 아닌데? 비 그쳤는데? 인상 좀 펴라, 어? 사람들이 네 첫인상이 무섭대. 다운했다, 이씨. 생각해. 코스타리카에 오자마자 비가 환영해주네요. 환영해. 환영해. 웰컴. 환영한다고. 환영한다니까? 어? 네가 말했잖아. 구름은 언젠간 지나간다고. 어? 맑아졌다.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스러워? 어? 웃는다. 내내 맑기만 하면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 대답해. 어? 물어보잖아. 근데 왜 너는 자꾸 호텔 가서 텐트 쳐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수영장이 있으니까요. 수영 좀 하면 안 돼요? 낮에 비를 많이 맞아서 수영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진 찍자고? 집에 수영장 있어? 와 너 집에 좋은 거 있다. 너 왜 그래? 꼬리야 민폐남이야? 도대체 왜 그래? 아니 집이 없어서 그래요. 저 나쁜 사람 아니라니까요. 우와 바다다. 드디어 바다를 만났어. 마체테 갖고 와. 마체테. 와 무슨 원주민 같냐? 아니 이구나야. 너 얼굴이 파래. 우리가 빠른데? 캠핑장에 왔습니다. 여기 아저씨가 코코넛을 따줬어요. Thank you. 죽는다고.
코코넛을 마체테로 까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무한도전에서 이거 나무에 찍어가지고 터트려 먹지 않았어? 진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이걸 나무에 찍어서 어떻게 터트리냐고. 와. You can eat this, the coconut. 제가 예전 영상을 보면서 주저리 주저리 떠들면서 편집하는데 가끔 도대체 왜 찍었는지 모르겠는 영상들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밤에 뭐 하는 거야? 아, 해 뜨는 걸 보러 나왔구나. 이렇게 부지런했다고? 제가 노을을 보는 것만큼 해 뜨는 걸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엔 자야지. 그렇지 않아요? 피곤하잖아. 보면 둘 다 색은 비슷한데 아침에는 특히 공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나와서 해 뜨는 걸 봤어요. 노을은 하루의 끝이고 일출은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여기가 해가 뜨면 지구 반대편은 밤이 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빛과 어둠은 하나구나. 시작과 끝은 같은 거구나. 이 세상은 순환이구나. 물이 증발해 구름을 만들고 비가 내려 온 땅을 적시고 그걸 먹고 나무가 자라고 번개가 쳐 불도 나기도 하고. 그럼 물이 불도 만들어낸 거 아니야? 물이랑 불도 하나? 우린 모두 하나? 돼지야 미안해. 우린 하나인데 너를 먹어서 미안해. 내가 널 먹음으로써 우린 하나. 난 정말 나쁜 사람인가 봐. 이걸 좋아서 하루만 더 쉬어갈까 합니다. 아침에 장봐서 요리도 하고 아침에 수영도 하고 새벽에 일출도 보고 좋은 동네야. 맛을 보자. 야, 제가 중미 여행하는 동안 인터넷을 두 달 정도 안 썼는데 뭐해?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뭐해? 엄청 넓게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가장 가까이서 나랑 연결되어 있는 건데 저도 알고리즘 따라서 유튜브도 많이 보고 아무 생각 없이 SNS를 습관적으로 들락날락거리는데 그 안에서 남들 자랑하고 그러는 거 보면서 버리는 시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들을 놓치는 게 아닐까.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에 행복한 것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린 저 넓은 우주보다 훨씬 얕은 바닷속을 더 모른다 하잖아요. 원래 내부는 보기 힘든가 봐요. 우리 마음처럼 너무 바쁘잖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남들 따라가다가 하루가 시작되고 끝나잖아요. 근데 굳이 일찍 일어나서 보러 가는 일출처럼 내 마음도 굳이 시간을 내서 들여다봐야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바쁘잖아요. 하루가 너무 짧잖아요. 그래도 남에게 쓰는 시간에 반에 반에 반만이라도 나에게 쓰면 안 되나요? 남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나를 위해 살아야 할까요? 나를 위하는 삶이 이기적인 건가요? 나를 위해 살다 보면 남을 위해서도 사라지는 게 아닐까요? 이 세상은 순환하잖아요. 빨래를 쉽게 하는 법을 알려주지. 그건 비닐봉지를 이용하는 거야. 제가 이쪽 해변이 좋아서 이 캠핑장에만 일주일 있었거든요. 어느 하루는 비 맞는 바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햇빛이 뒤에서 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모래사장 위로 엄청나게 큰 무지개가 떴어요. 바다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그 무지개 속으로 들어가 보겠다고 막 뛰었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때 진짜 어린애처럼 행복하게 웃었던 것 같아요. 나를 어릴 때 순수한 시절로 돌려보내주는 건 자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야? 너 뭐야? 북미에서 남미로 가려면 꼭 거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파나마죠. 파나마와 콜롬비아는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육로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리엔갭이라 하는 정글 속에는 길이라 할 게 없어서요. 콜롬비아로 가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행기 또는 배를 타는 겁니다. 비행기는 싸고 편하고 빠른데 저는 굳이 비싸고 느리고 위험한 배를 탔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건 바로 내가 해적왕이기 때문이야. 코스타리카에서 파나마로 넘어왔습니다. 파나마의 개구리 울음소리는 정말 신기하다.
이 아저씨를 코스타리카에서도 한번 만났었는데 파나마에서 또 만났어요. 같이 온천에 가고 있습니다. 아저씨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온천 사냥꾼입니다. 온천만 찾아다녀요. 이런 곳은 자전거를 타고 가기 힘들어서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네, 코리아, 두 코리아, 노르테, 수르야. 네, 노르테. 노르테. 북한 사람이라 속이고 온천에 들어왔습니다. 씨. 아이. 아, 이게 뭐야. 아이. 중민은 화산지대라 온천이 정말 많은데 이 사냥꾼한텐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정말 이상한 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아, 시원하다. 아이고 좋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데 들어가면서 한국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유 시원해. 아유 시원해. 그러니까, 뜨거우시겠구만. 이게 뭐가 시원해. 아 근데 그게 한국만에 있는 어떤 그 말이죠. 근데 그게 맞는 말이지. 이 물이 보들보들하네 이제. 그럼 아니 온천은 다 보들보들한데 그, 여기 그 여드름 이렇게 해놓으면 다 없어져. 이러고 있어야겠다. 그렇지 좀 그렇게 하고 있어. 아야 아, 여기가 재원도예요. 아이고. 아 여기다 여기. 그동안 피곤했으니까 그 피로를 여기서 한번 싹 닦으세요. 아 여기 대박이다. 이게 니카라가. 니카라가 또냐. 하루 종일 잘 놀다가 밤에 사고가 났습니다. 바퀴가 진흙탕에 빠졌어요. 어제 안타깝게도 차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시간 동안 차 밀고 삽으로 흙 푸고 나무 낑겨놓고 막 와리가리 치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좀 힘 좋은 사륜 토요다가 와가지고 견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또 문제가 체인이 끊어서 자꾸. 그래서 지금 이거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갖고 왔거든요. 자꾸 끊어지니까 지금 뭐 체인, 뭐 롭, 소방호스, 장호스 깎아가지고 여러 겹으로 해서 차를 끌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Vamos! 맞았어. 맞았어. 에? 아예 차가 뒤로 빠졌다고. 차가 뒤로 빠졌다고. 다행이야 진짜. 와 여기 어제 밤새 스톡. 여기 그냥 급세차. 이 아저씨 뜬금없네. So where are you going next from here? Colombia. Oh my goodness. When you have to be there? When? Today? I don't know. I have to look for the boat to get the Cartagena. Uh-oh. 뭐가 그렇게 좋아? 뭐가 그렇게 좋아? 파나마 시티로 갑니다. 아우 어제 걔랑 놀다가 하루가 다 가서 여기서 하루 잤습니다. 차도 빼주고 바로 재워준 아주 친절한 아저씨.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my friend. 자 이제 그만 놀고 자전거 탑시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퀴즈를 하나 낼게요. 파나마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파나마 운하요? 정답 맞아요. 그게 생각나요. 옛날에는 배가 이렇게 돌아갔대요. 와 정말 비효율적이다. 중간에 길을 뚫자. 와 말이 쉽지. 문제가 뭔지 알아요? 여기가 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배를 타고 산을 넘어가자. 그렇게 만들어진 게 파나마 운하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운하에 다리를 건너는 중입니다. 저기 배가 한 대 지나가고 있네요. 이 다리를 건너면 중미의 끝 파나마 시티에 도착합니다. 파나마는 돈이 많은가 자전거 길도 깔았습니다. 자 시티를 한번 볼까. 기가 막히고만 기가 막혀. 이거 샌프란시스코 아니야? 중미 어느 국가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운하로 돈을 얼마나 쓸어 담았는지. 파나마가 도로도 엄청 잘 돼 있고 여기 시티에서 아주 그냥 고층 빌딩이 쫙 늘어섰네요. 시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단은 바이크샵을 갈 거예요. 이게 한 일주일 전부터 브레이크가 슬슬 안 되더니 이제 작동을 안 합니다. 좋은 자전거로 다시 태어나거라. 자 드디어 한식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지하철이 있어. 놀라운 건 현대가 뚫었다는 거. 여기 강남도 있는데? 싸고 맛있는 제육볶음 주세요. 아니 사장님, 밥도 안 나왔는데 반찬을 미리 주시면 어떡해요? 다 먹어버리잖아 그러면. 이거 완전 밥도둑인데?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자, 이제 배를 타고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라는 곳으로 갈 건데요. 배를 타기 위해선 항구로 가야겠죠? 항구는 북쪽에 있어요. 당연하게도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뭔 비가 이렇게 오는지.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다 맞아줄게! 더 와! 계속 와! 멈추지 마! 그렇지. 비가 와도 혼자 잘 놉니다. 바라던 바다! 야! 가자! 오늘 샤워는 안 해도 되겠다. 겨우내 항구에 있는 호스텔에 도착했습니다. 행복 별거 없다. 그지 않냐? 개구라, 비 오니까 좋아. 제가 여기 첫 한국인 방문자래요. 기념으로 태극기를 그리는 중입니다. How is the pronunciation? 환영하. 이제 보트에 자전거를 싣고 저 아름다운 선셋을 보며 콜롬비아로 갈 배를 탑승합니다. 이 배를 탑승하기 전에 선장이 말했거든요. 콜롬비아까지 5일 정도 걸리는데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거다. 배 내부를 보니 알겠어요. 배가 겁나 작아요. 저 아저씨 다리도 못 펴는 거 봐. 그래도 배 밖은 넓어요. 넓은 바다거든요. 자전거는 대충 배 앞에 묶어놨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콜롬비아를 가기 전에 파나마 북쪽에 있는 산블라스 제도를 지나가게 될 거예요. 여기서 놀려고 배 탄 겁니다. 그 케이스 배. 야, 너 어디가? 야! 야, 여기 숨었지? 알아. 여기 숨은 거 다 알아. 야, 도망간다. 야, 도망가. 그렇지. 나는 포식자라고. 산블라스 제도에는 원주민 쿠나족이 살고 있어요. 쿠나족은 콜롬비아인도 아니고 파나마인도 아닙니다. 그냥 쿠냐. 여기는 파나마긴 하지만 쿠나 원주민들의 땅이어서 들어가기 전에 신고도 하고 돈도 내야 합니다. 원주민들도 돈 맛을 알아버린 게야. 배 타고 와서 저 몰라라는 천도 팔고 랍스터도 팔아요. 바다에 왔으면 자전거 타야지. 아니, 스노클링 해야지. 산블라스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깨끗한 바다로 유명합니다. 고프로 수심 10m 방수라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바닷속에서 침수돼서 고프로 하나 버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바닷속을 고프로로 찍는 걸 기대했었는데 아쉬운데 어쩌겠어요. 이곳을 즐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고 싶은 섬을 고르고 헤엄쳐 가면 됩니다. 이게 다 뭐람. 쿠나족이 사는 집에 왔습니다. 넉넉.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 도르미로 온다. 해마카. 야, 해마카. 해마카. 바라 미미. 아, 으세 코시나. 코시나. 파우마 페스카오. 코모, 코모. 무차 유에베. 네. 아키 노 노 아과? No. No agua. No. Ese maíz. Oh.
Ese es mi café. Comida. Café. Café. Cocoa. Ah, este café. Ajá. Ese cocoa. Cocoa. Ajá, cocoa. Oh. Interesante. Sí. ¿Qué to? Ve, ve. 안녕. 안녕. 또 아주 수염이 아주 멋있구나. 아, it's a bandera. It's mola. It's just the fabric. They make these here. Oh, dog. It's big head and small leg. Let's go. Want to quest. 섬들 여기저기 놀러다니며 한 이틀을 놀고 떠나기 전날 파티를 합니다. 내 생에 이런 달콤한 휴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잘 놀다 갑니다. 더 놀고 싶지만 내일부터는 콜롬비아를 향해 3일 동안 항해해야 합니다. 자전거 타고 콜롬비아를 여행한다 하면 위험하다 말하는데 진짜 웃긴 건 캐나다도 미국이 위험하다 하고 미국도 멕시코가 위험하다 하고 엘살바도르가 온두라스 위험하다 해요. 근데 위험하다 하니까 더 재밌어 보이는 거 뭔지 알죠? 장난이고 직접 겪어보면 막상 위험하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사람들 정도 많고 착하던데. 역시 모든 건 내가 겪어봐야 하는 것인가? 다음날 섬을 떠나 지옥 같은 배멀미 끝에 드디어 콜롬비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는 파도를 꽤나 많이 맞았나 봅니다. 고생 많았다. 북미 여행을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빈 공간이 참 많네요. 다음엔 LA에서 뉴욕이 나가볼까요? 세상은 참 넓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오. 자, 이렇게 중미 여행이 끝났습니다. 모두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새벽녘과 황혼 속 그 외롭고 따스한 빛은 찰나의 순간 온 세상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사라집니다. 외롭게 홀로 도전하는 그 순간들에는 항상 따스한 빛이 함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한켠엔 외로운 무언가가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무언가가 아름다운 빛을 받아 더 자라나길 소망하며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ill I get it all. And we all got dreams, we all want things. But what you gonna do for it, how you gonna move for it, what you gonna be? And do you believe you can do anything? But what you gonna do for it, how you gonna move for it, what you gonna be? To fight, to die, And this is my game to play, to claim a brand new name, And I ain't gonna lie to you, I'm a bit nervous that I might screw everything up that I've ever done. But what's the point of living if you ain't having fun? I guess I'll try this, try that, might miss, gotta find what I'm good at. I guess I look here, look there, over where am I scared, where am I at? I gotta make it in this life, whatever makes me happy, know I'm doing things right. In the summer on a goose and Sprite, or find a nightclub for the end of the night, And we all got dreams, we all want things. But what you gonna do for it, how you gonna move for it, what you gonna be? And do you believe we can do anything?